자, 이 문법 22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좀 챌린징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일단 그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세요. 여기서는 뭐가 있냐? 콤마가 있죠. 자, 콤마가 두개 있다는 거예요. 콤마 콤마 사이는 삽입어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이해를 위해서 콤마를 제외한 상태에서 한번 뭐 해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없는데 뭐 내용을 이해해야지, 그 맥락을 파악해야지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 알수 있거든요. 보니까 의사들이 동기부여 받는다. 뭐에 의하여? What they're critically ill patient. 자, 일단 critically ill 이게 하나의 단어라는 거 뭐죠? 위독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위독한 환자들이 want a chance of living longer예요. 자, 코마 빼고 보시면, 자, want a chance of living longer, 더 오래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하는 위독한 환자들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는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이 사람이, 뭐, 2주 남았는데, 뭐, 두 달을 살아. 그런 데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건 뭐냐? 이 슬림. 슬림의 뜻이 뭐예요? 슬림. 슬림. 이제, 뭐, 사람의 몸을 얘기할 때는, 그, 슬림하면은, 이렇게, 뭐, 갸냘픈, 뭐, 이런 느낌이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희박한이 되겠죠. 자, 결론은 이 빈칸이 바로 뭐냐? 아무리 뭐, 얼마나 뭐 희박하든지 그 상관없이, 그러니까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더 오래 살 가능성, 그 환자가 다, 그런 있으면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동기부여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A, B, C, D에 해당하는 거, 요걸 이제 곰곰 보시면 되겠네요. A에 해당하는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이건 but이 아니고 how plus ever라는 거, 요거 이제 센스 있게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However, 얼마나 희박하든 희박하지 않, 뭐 얼마나 희박하든지 그 상관없이 이런 거니까 문맥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게왜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because, 얘가 희박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받는다. 말이 안 되죠, 해석적으로. 그럼 10번에 in case는 어떻게 나옵니까? 얘는 어법적으로 보세요. in case 다음에는 in case of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in case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슬림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in case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그런 패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10번은 안 되는 거고, 자, D번은 as if 다음에 얘는 접속사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 문법적으로 말이 그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품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답이 되지 않는다. 답은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22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별표를 치라고 말씀드린 게, 두 가지 부류를 나누거든요. 딱 보고서 빈칸 앞뒤 단어만 보고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22번 유형과 같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또풀수 있는 경우에 문제가 나올 때는 시간이 좀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해 주셔야겠죠. 오케이.